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미입니다. 궁집자님이 크로마키 안 깔아서 다시 합니다. 죽여버릴까? 자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사진 찍기 좋은 날씨가 오고 있어요. SNS나 커뮤니티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핸드폰을 친구한테 건네줬어. 근데 나를 추팍춥스로 만드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활용하는 사진 잘 찍는 꿀팁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아실 분들은 아실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첫 번째, 수평수직을 잘 지켜주자. 물론 사진을 찍고 나서 수평수직을 맞추실 수도 있지만 이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잘리거나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수평수직을 맞추는 기초적인 방법은 카메라 앱에서 격자를 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뒷배경이나 어딘가에 수평수직이 많은 구간을 찾아서 그걸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수평수직만 맞춰줘도 친구가 사진을 찍고 받아봤을 때 속상하진 않을 겁니다. 길어 보이게 찍히고 싶은 마음은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모두가 그렇잖아. 하지만 길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밑에서 찍을 경우 살짝 얼굴이 못생기게 나거나 길어 보이려고 용썼다, 애썼다 이런 사진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카메라의 위치입니다. 카메라의 위치나 높이는 피사체, 찍히는 사람분의 명치와 배꼽 사이 정도 위치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찍히는 모델분의 피사체가 머리 부분이 중앙 부분에 위치하도록, 그리고 발끝은 최대한 화면 밑으로, 하지만 살짝의 여유를 남겨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양심! 양심 알죠? 하지만 살짝 부족하다 싶으시다면 핸드폰의 기울기를 이렇게 살짝 내 쪽으로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또 이것도 너무 꺾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길어 보이게 나오는 사진 찍는 방법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사용하는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활용하는 꿀팁 첫 번째! 코디를 부각시키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배경이 최대한 깔끔한 데서 찍자. 뒷배경에 막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사물도 많고 이러면 제가 집중하고 싶은 포인트 옷이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깔끔한 배경을 고르실 때 입고 계신 옷과 어울리는 배경을 선택하시는 것도 추가적인 꿀팁이에요. 예를 들어 미니멀한 옷을 입었다 하신다면 최대한 미니멀 담백한 벽을 고르시는 거죠. 추가적으로 대리석이나 유리를 배경으로 찍으시면 찍는 분이 담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친구는 나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땐 각도를 좀 조절하면서 찍으면 안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최대한 피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다음은 자연광을 똑똑하게 활용하자. 조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예인분들이 왜 반사판과 조명에 집착을 하는지 저도 알겠더라고요. 이 빛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내 나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나 커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태양이 제일 머리 위쪽에 떠 있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흰부물이라든지 주름이 부각돼서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시간대 사진 찍는 걸 피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이 시간대에 찍어야 한다 한다면 요게 티가 나지 않도록 고개를 좀 쳐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햇빛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얼굴이 안 이쁘게 나, 표정 관리가 안 돼. 그러면 살포시 손으로 가립니다. 그러면 뭐 햇빛 받고 뭔가 태양을 피하고 싶었다 바이브로 자연스러운 사진을 건지실 수 있다. 자 마지막은 얼굴 각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얼굴에 비대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 분들은 내가 이쪽 얼굴이 더 이쁜지 이쪽 얼굴이 이쁜지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키위의 왼쪽 얼굴을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오른쪽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락을 받을 때도 왼쪽을 조져.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친구가 사진을 찍어줄 게 최대한 나 잘 나오는 얼굴 쪽을 드러내주시는 거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SNS 꿈나무 키미의 사진 어느 정도 잘 찍기 꿀팁이었는데요. 뭐 엄청난 꿀팁이 담긴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수평수직을 맞추시고 피사체의 위치, 얼굴 중앙, 발끝 끝에, 그리고 내가 잘 나오는 얼굴 각을 알자 플러스 저만의 소소한 꿀팁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사진을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진을 평소 잘 안 찍으시는 분들도 사진 찍는 걸 좀 적극 추천드려볼게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남는 건 사진뿐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 조언을 들으시고 이쁜 사진을 건졌다 하신다면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 공유 좀 해주세요. 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안녕. 궁집자 대가리 박아.